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마세라티의 기블리 SQ4 그란스포츠 모델입니다. 기블리 라인업에서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모델로 차량 가격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V6 3리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79cc고요. 자동 8단 변속기와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430마력에 토크는 59.2고요. 최고 속도는 286km에서 리밋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절여벽은 약 4.7초라고 제원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7.4, 도심에서는 6.2, 고속도로에서는 9.5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975mm, 휠베이스는 3,000mm로 상당히 폭넓은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휠타이어는 20인치로 피렐리의 P0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245, 40, 20이 들어가고요. 뒤쪽에는 285, 35, 20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처음 극초반부터 꽂히는 듯한 느낌을 충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래 상어를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당히 멋스러운 느낌과 강인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서부터 부드럽게 선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내 날카로운 선들과 만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날렵하고 강인한 느낌을 측면 바디라인에서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앞뒤 오버행이 짧고, 특히나 뒤쪽의 오버행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짧으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넘어오는 C필러 쪽의 라인들도 두툼한 것 같지만 또 날렵한 느낌을 잃지 않고 있고요. 뒤쪽 펜더도 조금 볼륨감을 키워주면서 285 사이즈가 들어가는 타이어를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그런 남자의 느낌이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아 자동차의 K7이 잠깐 테일램프 쪽에서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개인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디퓨저는 조금, 심플하고 깔끔하게, 뭔가 저기에 좀 역동성을 불어 넣었을 것도 같은데, 저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SQ4라고 보이시죠? 기블리 모델입니다. 트렁크는 지금 전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부드럽게 하고요. 안쪽 공간은 글쎄요,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넓었어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커버링을 보시면 참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위쪽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간이 그렇게 막 넓거나 한 거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 쪽에서도 지금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역시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스마트 키가 좀 커졌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스마트 키 버튼은 앞쪽에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을 열어보면 확실히 이탈리아의 어떤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죽 시트 색깔이 정말 이 촌스러울 수 있는 색깔인데, 마세라티 그리고 기블리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도어에도 가죽으로 덧대 있고, 소재를 좀 달리하고 컬러도 좀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어부터 살펴드리면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가죽이 조금 넓게 덧대 있는데, 절대 좀 오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절제가 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조금 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매포캣은 조금 작은 듯한 것 같습니다. 실용성을 따지면 약간 아쉽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는 참잘돼 있습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마세라티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트는 4way 타입 전동 럼버 서포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실제 보시면 화면보다는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통풍하고 열선 둘다 가능합니다. 스포츠 세단인 만큼 잘 보시면 안장도 그렇고 뒤쪽에 시트백도 그렇고 이 날개 부분이 조금 좀 많이 돋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의
또 몸을 잘 지지해주고 잡아주는 능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허리가 생각보다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좀 단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의외로 편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마세라티가 새겨져 있는 이런 포인트들, 예,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풋레스트는, 예, 길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이 벽면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힐앤토를 많이 쓰는 차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세단, 스포츠 세단이긴 합니다만, 세단에서는 그렇게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런데도 재질을 조금 달리 가져가서 덧대 있는 것들은 조금의 실용성을 마세라티에서도 이제 좀 착안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에,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로터리 타입의 조명수 위치, 그리고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마세라티는 버튼 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시동 위치가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는 이 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금속 재질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너무 크고, 여기에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멀티펑션 스틱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방향지시등을 켤 때, 이게 약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뒤쪽에 오디오 컨트롤을 할수 있는 버튼이 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은요.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좀 카랑카랑한 느낌.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또배기 시스템 빼면은 또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뒤쪽에 둥둥둥둥둥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울림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의 가운데에 정보 포시창이 조금 해상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해상도 나쁘지 않죠? 정보들 보실 때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클러스터 상향의 최고 속도는 310까지 낼수 있고요. 제원 상향에는 286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제원에서 보여주는 속도까지 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대시보드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디자인도 참 좋지만 이 가죽의 마무리가 정말 마세라티가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의 전형적인, 예, 스포츠 타입의 스티어링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펑션 스위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기능하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에어백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가죽을 사용해서 그립감을 조금 높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왠지 모르게 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타입의 이런 시계들이 하나 좀 있어줘야 고급 브랜드다라는 느낌이 좀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성향이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넓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시를 사용하지 않고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용할 때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오염이나 흠집에서도 조금 강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메뉴가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팅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를 작동을 할 때도 요 메뉴 안에서 직접 컨트롤을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스티어링에도, 예,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영문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글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조작감에 있어서는, 예, 저는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 푸시 타입하고 토글 타입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커버링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은 옥스 단자, USB, SD 카드,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S9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기어는 신형 8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BW 방식, 쉬프트바이 와이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조작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위쪽에는 지금 비상등 스위치는 여기 있는데 조금 불편해요. 요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위치가.
조작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 옆에는 자세 제어 장치, 오토 스탑 앤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ICE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ICE가 아이스 모드? 윈터 모드인가? 스노우 모드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Increased Control and Efficienc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그리고 소음까지도 억제를 해줘서 컨트롤을 효율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두웅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예, 배기음이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조그 셔틀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뒤쪽에서는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 심플하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사용하기 어렵지 않았고요. 커버링이 되어 있는 컵홀더는 두 개고요. 앞뒤의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작게나마 이렇게 수납 공간을 잘 갖춰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양쪽에서 열리는 타입입니다. 벤츠가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도 음료를 거치할 수가 있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온오프가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온으로 놓게 되면 이쪽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이 뒤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음료 같은 것도 여름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W 파워 아울렛 여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수석 수납함도 예, 굉장히 넓고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위에도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아래쪽도 썩 그렇게 깊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넓이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잘 보시면 저쪽에서 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음료 같은 것도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조수석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앞쪽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끝까지 내려가는데 뒤쪽은 지금 디자인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단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휠베이스도 3m입니다. 근데 레그룸이 그렇게 넓게 확보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분은 앉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2인이 편안하게 장거리를 타실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시트백이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인데 이런 끝에 보세요. 잡아당기는 손잡이도 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리어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쉐이드는 자동으로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부드럽고 빠른 편이라서 예,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간은 썩 그렇게 넓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달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세단이다 보니까 실용성은 약간 예, 실용적인 걸로 보면은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한번 보시고요. 또 뒤쪽에 앉아서 무릎 공간 보시면 무릎 공간 3m인데 휠베이스가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춰놨으면 보통 주먹 두 개 정도 세단이 들어가는데 하나 반? 하나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예,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예, 아주 세련된 느낌의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런 소재에서 오는 고급감이나 스포티한 느낌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이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편안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불편하거나 신경 쓰일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2차에서 연비를 논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예, 연비를 논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상 도심 주행 연비가 6km가 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제가 주행을 해보면 4.6km 정도에서 5.2, 5km 중반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3일 정도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했는데 그 한 6km 때는 평균적으로도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정말 조건이 안 좋은 데서 시내 주행 100%로 운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4km 초반의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주행에서의 연비는 진짜 전반적인 연비보다도 특히 시내주행에서의 연비는 약간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뭐 시원시원하게 잘 달려주고 또 뭐 크루징 하게 되면 연비가 좀 올라가긴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포츠성이 강조되고 있는 차량임은 분명한데요,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계속 시승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마세라티에 대한 어떤 이미지랑 이 기블리에서 느꼈던 이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용했기 때문에, 조용한데 어떤 부분, 예를 들면은 가속감이라든가 뭐 서스펜션의 셋업이라든가 기어의 반응,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스포츠 지향적인 느낌들을 잘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승차감과 소음하고 진동 수준, 이런 것들은 아주 또 편안하고 안락하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운전하면서 약간은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도 들지만,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런 차량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이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꽂히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담력도 강하고요. 처음에 아마 이 차를 운행을 하시게 되면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외로 또 이렇게 시내주행을 하게 되면은 서스펜션의 승차감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20인치 휠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은 신기하기도 할 정도로 좀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블리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내주행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의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제가 앉아서 탑승을 해봤을 때도 뭐 앞하고 뒤하고 그렇게 승차감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요, 뒤쪽에 있다고 조금 답답하거나 조금 더 무르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실내 리뷰 때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뒤쪽 시트백 각도가 조금만 더 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약간의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속방지타워 같은 걸 이렇게 넘어보면은요, 아주 매끈하게 잘 넘어줍니다. 이 잔진동도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실시 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안정감 하고요, 서스펜션이 의외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 과속방지타워를 넘었을 때의 느낌은 아마 화면으로도 어느 정도 전달되실 걸로 생각을 해보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승을 해보면 확실하게 마세라티 기블리의 그 특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휠베이스가 3m입니다. 이게 차량 전체 전장을 고려했을 때 휠베이스가 상당히 넉넉한 편에 속하는데요, 덕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히 직진주행에서 크루징을 할 때의 그 안정감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 차량이 20인치 휠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20인치 정도 휠을 선택을 하면 사실상 좀 하드하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노면의 상태를 민감하게 읽고 그거에 따라서 쇼크옵셔버가 반응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노멀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포츠 세단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부드러운 그런 그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속 페달의 반응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또 경쾌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실내가 좀 조용하게 MVH도 잘 제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배기 하면은 또 마세라티가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배기음을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엔진의 반응도 3L 트윈터보 엔진의 반응도 상당히 좀 경쾌하고 빠릿빠릿한 편이고요, 더불어서 뒤쪽에서 배기음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주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악셀링을 순간순간 약간 힘을 줬을 때,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의 그 쾌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경쟁 차량을 어디로 둬야 할지 솔직히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기블리 SQ4 중에서 그란스포트라고
최상위 트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억 4,5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 크기나 가격,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도 견주기는 조금 애매하고 가격만 갖고 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경쟁 차량을 뽑는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벤츠의 263 AMG, BMW M5, 그리고 아우디 A7이나 벤츠의 CLS 정도, 예, CLS 400 정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가격대라든가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네 대의 차량들 중에서 중간에서 약간 스포츠 지향성이 높은, 예, 그쪽으로 이 기블리가 위치하고 있다. 포지션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스카이훅이라고 하는 독특한 네이밍을 갖고 있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앞뒤의 밸런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또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마세라티의 4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시 강성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스카이훅이라고 하는 독특한 서스펜션, 노면의 어떤 상황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서스펜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4륜구동, 이게 딱 조화를 이루니까 아, 이 코너링이 진짜 상당합니다. 왜 마세라티가 스포츠 감성, 뭐 스포츠 지향적 이런 얘기를 하는지 코너링에서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은 앞뒤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그 구동력이 배분이 되는데요, 악셀링을 할 때마다 직선주로에서도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기블리의 4륜구동 시스템은 다른 브랜드의 4륜구동 시스템보다 민감도가 조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노면이 좀 미끄러운 곳에서 확실하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미끄러운 그 흙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블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국내 차량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급 브랜드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트렌디한 옵션들에서 약간은 보수적인 모습들을 과거엔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은, 예, 방향을 정확하게 마세라티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예, 이런 옵션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간격 조절하는 부분이나 가감속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은 받지 않았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이 기본 세팅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풀려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어이구. 어쨌든 완성도는, 예,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단점들을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일단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그냥 국내, 제가 수입 브랜드 일부 브랜드 시승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법규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는 같아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제발 그 국내에서 만든 맵을 도입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부탁 말씀으로 한번 드려보고요. 길을 참 잘 못 찾고요. 티팩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인터페이스도 좀,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구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시트가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드레스트가 컨트롤이 좀 미세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운전할 때 이게 장시간 좀 시승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점으로 좀 언급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차량의 어떤 그 경고음들, 예를 들면은 주차할 때 앞뒤 센서에서 오는 그 경고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메뉴에 들어가면 어딘가에서는 좀 볼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한된 시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무튼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너무 그 경고음들이 커가지고 저는, 예, 조금 거슬렸습니다. 뭐 그 정도가 제가 느꼈던
마세라티 기블리 시승하면서 느꼈던 단점 정도로 요약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정도가 시속 100km인데요. 제원표상으로는 4.7초인가 4.8초 정도로 제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저는 딱 5초인 것 같아요. 5초대인 것 같고 노면 컨디션이라든가 타이어가 조금 받쳐져 달아 올랐을 때 주행을 하시면 아마 일반인 분들도 4.8, 9초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경쾌하고 기분 좋은 가속 성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도 이 트윈 터보 엔진이 세팅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물론 이제 뭐 이쯤에서 연비를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비로 보면은 글쎄요. 특히 이제 시내 주행에서 연비는 많이 떨어지지만 연비를 차지하고라도 파워트레인의 어떤 엔진하고 미션 그리고 뒤쪽에 배기까지 그 라인에 대한 어떤 완성도라든가 스포츠성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웬만한 브랜드랑 비교를 했을 때 선두에 서 있을 정도로 스포츠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완성도 높은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일상주행에서 놓고 또 세단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세단이라는 느낌 그리고 세단에서도 스포츠카에 가까운 느낌을 구현한다는 기본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공인연비가 7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 제가 봤던 최고 연비는 11.2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이 가감속을 조금 해가면서 주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9.5에서 10km 정도 그게 실제 연비로 측정이 됐습니다. 어떤 차든지 차량을 타면서 연비를 완전히 무시하고 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400마력이 넘고 토크가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59.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한 파워를 내주는 만큼 연비 부분에서는 8단 미션하고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차량의 그레이드나 성능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쁜 편은 아닌데 또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아무래도 다운사이징도 전세계적인 트렌드고 고효율의 연비를 내주는 그런 차량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이런 차량에서 연비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그래도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측면에서 보면은 연비는 조금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단이나 10단 정도 미션을 도입을 해서 매칭을 한번 바꿔 보면 그 정도 조금 한 0.5에서 1km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그냥 꽂히는 느낌입니다. 초반부터 끝까지 꽉꽉 아주 꽉꽉 잡아주고요. 담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세팅은 일반인 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경험하시게 되면은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좀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고 특히나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적응되면은 금방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세단 기준으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초반부터 담력이 강하고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시승 차량에서 그런 증상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기블리를 출고했을 때 제가 한두 번 타보면 브레이크 쪽에서 소음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 패드라든가 디스크하고 그 소재에서 오는 좀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주행하다 보면 또 안 나기도 하고 이게 간헐적으로 나니까 글쎄요.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고요. 또 제 입장에서도 보면 어쨌든 1억이 넘는 차량에서 브레이크 쪽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편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의 어떤 완성도나 품질 그리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최근 신형이 나오면서 개선됐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출고하셨던 분들한테서 들었던 얘기고 또 제가 직접 경험도 한 부분이라서 그런 점은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소음은 안 납니다.
그 핸들링의 안정감, 이런 유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요. 특히나 이 코너링을 해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의 핸들링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디테일도 디테일 나눔입니다. 예를 들면 옵션이라든가 실내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그 마무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들이 덜어 있었는데,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의 셋업이라든가 지금 핸들링이라든가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완성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디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심 있고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에 가까운 것들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과 덜 써야 될 부분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브랜드라는 거를 언급을 분명히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고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스포츠 세단이고, 또 가격대가 1억을 넘어서는 1억 중반대에 지금 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의 기대치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를 넘어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20인치 휠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스포츠 세단이고 거기에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서스펜션을 세팅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하드하고 좀 불편한 느낌이 전달이 될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263 AMG나 M5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이 반응,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세단을 타면서도 스포츠카의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기심, 끊임없는 욕구 때문에 나타난 그런 세그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동으로 시프트 다운을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이렇게 달려보면 뒤쪽에서 펑펑 하고 배기음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앞쪽에서의 엔진의 그 아주 고 RPM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너무 고급 세단이고 MVH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배기음과 엔진의 존음이 운전자한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세단 중심으로 마무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과감했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기블리를 타시는 분이 나긋나긋한 세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차를 고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달리기 성능을 중요시 하시는 오너분들이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과감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